소금입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무독성 인형 리뷰. 오늘 한 15cm를 가져왔고요. 15cm인데 작은 뿌띠 송개입니다. 15cm는 다 귀여워요. 오늘의 아이는 나라가면 과연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영차를 갖고 있어요. 영암이 어디 있나? 뒤늦게 준비 없는 거 없는데 바로 아이고 인형 다리가 보이겠네. 바로 바람 눈이 오면 내가 와. 이름 구름이. 12월 25일 생. 착하고 온순하고 눈이 내리면 어디선가 출몰하는 시복인 띠구름이입니다. 구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20cm보다도 구하기 힘들었고 구름이는 SP 버전, 그다음에 20개인 버전, 그다음에 15개인 뿌띠 버전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 판매되어 없을 거라 중고로 구하셔야 되고요. 저도 중고로 구했습니다. 구하는데 3, 4일? 길면 5일 정도 걸렸어요. 옷도 지금 인형을 입혀준다고 꺼내왔는데 꺼내오느라 박스를 뒤져갖고 선반을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어. 인형을 새로 예쁜 거 사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예쁜 옷을 보여주지 못하고 슬픈 주인장입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하고 더러운 게 많아가지고 일단 뿌띠구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이게 뭐지? 뭐 털려져 있어. 물 좀 먹느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꼬리가 자석인데 잘 안 붙어요. 됐다. 늑대꼬리처럼 돼 있고 양 귀가 이렇게 있고요. 뿔이 있는데는 자석이더라고요. 귀엽죠? 근데 잃어버릴까봐 아마 갖고 다닐 땐 빼고 다닐 것 같은데 전시할 땐 있는 채로. 이거 솜갱이라 발바닥 하트 모양처럼 말굽처럼 모티브가 양인 거거든요. 양 발굽처럼 돼 있고 찌찌 입맛이 눈도 약간 양 느낌에 무슨 뿜뿜한 다이아몬드 여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귀여운 뿌띠구름이 입혀하려고 왔고요. 예쁜 옷을 입혀줘야겠죠? 20cm 이상으로 맞는 옷이던데 이게 지금 당장 제가 사줄 수 있는 옷이 없는 그지라서 귀여운 옷을 최대한 입혀보려고 해요. 얘한테 좀 맞는 옷일 것 같아서 이 드레스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지금까지 어울리는 인형이 많이 없는 옷이었어요. 이 옷이 예쁜 옷이긴 한데 얘한테 맞는 인형들이 없더라고요. 15cm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 싶어서 입혀봤는데 여기 떨어져 나갔네. 접착제로 붙여야 되겠는데요. 이제 보니까 떨어져 있어. 접착제가 어디 있을까? 또 나도 찾다 보면 또 안 나오는 접착제. 있을 필요할 때는 필요할 땐 없고 필요 없을 때 나오는 접착제. 우선은 옷을 입혀봤고요. 접착제가 있을 때는 빼놔야 되는데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 되긴 하는데 그건 좀 허접해. 잠시만요. 짠. 테이프 순간적 체제 찾아가지고 보니까 글루건으로 붙인 것 같던데 인형 몸에 안 붙게 잘해서 붙였어요. 탄탄하게 붙였고 글루건 떨어져 있는 거 붙였어요. 잘 어울리나요? 분홍색이랑 하늘색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귀여운 옷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입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벨벳 소재라도 나름 귀엽답니다. 여기 치마를 잘라버릴까? 근데 레이스가 포인트인 것 같아서 굳이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인형이 좀 작아서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꼬리가 자꾸 떨어져. 불편해. 자석이 좀 제대로 안 나온 건가? 약해서 그런가? 뿌띠구름 이걸로 뭔가 약해. 예쁜 옷이 없어. 인형 옷이. 얘를 벗겨버릴까요? 그냥? 다른 옷 입힐까? 뭔가 안 어울려. 도착지로 붙여갖고 잘 안 떨어지는. 떨어져. 떨어지라고. 너와 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이상한 소리 듣다.
근데 그때는 다행히 인형 등 뒤에 늑장대가 묻지 않았어요. 제가 생리하니까 우울증이 좀 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인형이 오니까 더 좋네요. 근데 나름 비싼 인형이었어. 다른 부속성이랑 비슷하긴 한데 작은 애니까 작은 팬티를 입혀줄까요? 레이스 레이스한 솜솜이 팬티 팬티 뭔가 얘네 반추만 입혀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찌찌가 너무 잘 보여서 약간 민망하고 부끄러운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반츠 이 팬티가 15인치짜리 용일 거예요. 아마 10cm 인형이 아니라 그래서 작아가지고 나름 잘 어울리지. 꼬리 안에 집어넣어서 자꾸 빠져가지고 그리고 바지로 덮어버려. 그냥 팬티로 덮어버려. 아무튼 잘 맞겠지? 됐다. 뭔가 반츠 팬티에서 좀 민망한데요? 뭔가 민망한데 귀엽다. 이거 잘 안 돼? 고정이 안 돼서 짜증났던 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리본? 얘한테 잘 맞을까? 뿔 때문에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뿔 때문이 아니더라도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글쎄요 잘 맞는지 모르겠네. 뒤로 넘겨서 고정이 애초 잘 안 되는 건가 이게? 뿔 붙이고 뿔 하나 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뿔 하나 붙이고 이러면 되나? 리본이 너무 커요. 쓸데없이 안 되겠어. 빼. 귀가 안 보여. 귀의 포인트인데. 그다음 케이프 어때요? 케이프 좀 커요. 근데 귀엽긴 한데 애기애기한데 너무 커. 잘 어울리죠 그래도. 나름 귀엽지 않아요? 나름. 근데 끈이 넘어가도 너무 커요. 애기애기한 느낌? 한번 묶어주자. 애깅애깅 쓰. 내가 한번 묶어줄게. 그리고 끈도 같이 해서 두 번 묶어줄게. 여기 천도 꺼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감싸서 쭉 넣고 묶고 두 번 묶자. 집어넣어서 두 번 묶고 케이프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묶으면 잘 어울릴까요? 바라밤.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귀여운데 약간 슈퍼맨 느낌인데요? 얘도 좀 집어넣죠. 뒤로 끈이 너무 길어. 끈이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집어넣고 돌려서 뒤로 빼냅시다. 이렇게 좀 귀엽겠지? 약간 크로아치니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팔찌 브랜드 느낌인데 니트 브랜드지? 뭐냐? 네이클로 버려져 있는 나름 귀엽게 완성됐습니다. 우리 뿌띠구름이지 귀여워. 반스만 입어서 추워 보여. 아니 뭔가 추워 보여 진짜로. 근데 오늘 모양이 이상했다. 너 목걸이 할래? 너무 크니? 너한테 맞는지 모르겠어. 몸이 너무 작아. 근데 귀여운데 뭔가 애매한 크기. 가방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사이즈다. 아니면 지금은 딱히 할 수 있는 옷들이 입혀줄 수 있는 옷이 많이 없어서 뭔가 미안한 느낌? 작은 머리에 씌워줄까? 곰돌이? 근데 머리가 너무 작아서 얘가 맞을리나 모르겠다. 심지어 양인데 곰을 입혀. 심지어 양이에요. 염소인가 염소? 양이 아니야 염소구나 참. 심지어 염소인데. 근데 왜 귀엽냐. 웃겨. 아니 머리가 작아서 뭔가 웃긴데요? 그쵸? 아니 뭔가 웃긴데 귀여우면서 이상한데? 뭔가 웃긴데 귀여워. 근데 머리가 너무 커보여 이러니까 안되겠어. 머리가 너무 커보여 쓸데없이. 우선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혔고요. 다행히 좀 잘 어울리는 게 있어서 나름 만족합니다. 이것도 뭔가 꾸며주고 싶은데 목에 안 들어가. 가죽 끈을 바꿔줘야 되나? 근데 목걸이 하면 만약 어떤 느낌일까? 몸이 너무 작아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냥 리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원래 있던 데 둬야 되나? 따로 모관을 주자. 다시 꺼내기 귀찮고 힘들어. 나중에 또 꺼내야 돼. 인형이 또 시킨 게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그냥 꺼내봅시다. 집어넣는 중. 너한테 맞는 옷을 선물했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의 귀여움 이렇게 하늘에 칠 만큼 이쁜데 이쁘다고 귀여운 뭔가 미안하다. 내 진작에 떨어지는 거 봐. 재밌다. 잘 먹고.
리벤지를 집에 놓고. 저 떨어지는 애들은 안에 있는 깊숙한 서랍에다가 집어넣어야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자리를 찾아라 주시겠지. 안 떨어지겠지. 서랍 전체 다 씻고 끝이 났네요. 여러분한테 안 보이겠지만 정리조용히. 손도 아이고. 아유, 생리조용히 이렇게 올리니까 힘들어. 그러면 귀여운 쪽띠구름이 시범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리뷰할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리고 귀여운 것 같아요. 추워보여서 그렇지, 빤스라서. 니트니까 따뜻하겠지, 괜찮겠지. 이 커다란 게 작은 것에다가 이렇게 입혀진다는 게 좀 신기하고 웃기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꼬리도 고정 잘 되라, 뿌리랑. 착착, 이거 재밌어, 오늘. 네요. 구름이는 꿀이 없어도 귀엽다는 거. 그쵸? 있어도 귀엽고 없어도 귀여워. 네, 시복인 뿌띠 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